자, 우리 엄마. 우리 기준님 신가물도 높다. 신가물이 높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데 고력이 많다 그러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들어와 있고, 우리 대주님하고 이별 공방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헤어지는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 집에 살고 계신 걸로는 보여. 네. 근데 두 분이 서로 신경을 안 쓰고 따로 지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엄마가 되게 우리 기준님 뭔가 되게 불안해. 마음이 지금 네. 조급함과 불안함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저희 신랑하고 좀 사랑을 많이 하고 밤에 부부관계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랑은 제가 무서운 건지 아니면 제가 매일같이 원하니까 매일 그거를, 같이요? 네, 저는 매일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매일 같이 하는데. 저희 신랑은 저를 좀 멀리 하고 싶어 하고, 제가 무서운지, 근데 부부관계를 매일같이 한다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빠 대주님 이혼하자고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무섭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부부관계가 저는 매일같이 하는 게더 사랑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 대주님이 안 원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좀 아니, 근데 우리 기준님 보면은 우리 남편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리고 내가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사랑을 되게 갈구해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저는요, 기준님. 제가 매일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제가 신랑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장미꽃도 물어보고요, 좋은 향도 펴보고요, 좋은 슬립 같은 것도 입어보고요, 뭐할수 있는 건 솔직히 다 하고, 저는 제가 신랑하고 매일 해야지 저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엄마? 저는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집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우리 기준님을 보자면 우리 기준님 어릴 때 뭔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성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하신 것도 있고,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술집에 계시는 분들의 행위 같은 그런 거를 좀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고 사셔서, 아빠가 그럼 엄마를 수심 여자 술집, 다루듯이 했다고?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럼 엄마 받아들이다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엄마가 사랑받는다. 네. 그래서 대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걸 입고. 그렇죠. 장미도 물어보고, 좋은 향도 펴보고, 슬립도 입어보고, 일명 섹시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기준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회초리 같은 것도 막 보여. 뭐막 때리고 이런 것도 하세요? 네. 제가 신랑을 목도 한번 졸여봅니다. 허리도 감싸보고. 어머머리야. 근데 그게 매일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이혼 사유는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님 우리 대주님도 안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신랑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준님, 우리 대주님 바짝바짝 말라가지 않아요? 네. 죽어요, 우리 대주님. 사랑한다고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바람 피는 지금.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아우, 머리야. 아니, 바람을, 그런 걸로 바람을 누가 피겠어요? 누가 받아줘요? 그렇게 때리고 막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제가 신랑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신랑은 저의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있는 것보다는, 신랑한테 한 근데 이거는 그쵸?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 강제로, 막 와이프 강제로 하듯이, 우리 기준님이 지금 우리 대준님한테도 강제로 매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막 때리고, 목을 쥐다고요? 그러다가 우리 대준님 죽어요. 지금도 빼짝 말라가지고, 응? 죽지 않았는데. 죽지, 지금이 안 죽었지. 안 죽었으니까 이혼하자고 했겠지. 그치만은,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 대준님 죽어요. 이혼 사유는 아니잖아요. 이혼 사유가 되죠.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혼 안 하겠어요? 살려면 이혼하겠지? 그리고, 아휴. 물론, 어릴 때 충격 때문에 우리 기준님이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받는 거다. 이렇게 네. 해야지만 내 남자를 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거는 심리적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 낫지는 않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매일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 저랑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하셔서 네. 지금 되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면 되게 안쓰럽대. 근데 그걸 잘못 표현하고 계신 거여서 근데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로만 줄여도 사랑도 하고 계시고요. 이혼도 안 할 수 있대요. 다른 데 갈까봐. 그래도 질렸는데 어딜 가겠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다른 데 갈 이유가 될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럼 제가 이혼을 안 하려면 좀 네, 좀만 줄이세요. 해라. 횟수를 좀만 줄이시든지. 아이고야. 이제 곧 50이신데 우리 대준님 50이 넘으셨는데 기준님 죽어요. 제발 좀만 줄여서 자제하시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좀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오시면 제가 저랑 이렇게 많은 얘기하고 해서 조금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잘못된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이혼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혼 안 하시게끔 옆에서 도와드릴게요.